안녕 적자 한국전력이 분야별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신년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는 지적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마지막 이사회는 철통 보안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사회는 특례 할인 3건의 일몰 종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주택 절전 할인부터 당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전 2년치보다 20% 절전을 하면 요금을 최대 15% 깎아주는 제도인데 올해 182만 가구가 450억 원어치 혜택을 받습니다. 이건 절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할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그런 계층이 0.6%에 불과했습니다. 전통시장 요금 할인 제도도 종료하되 내년 6월까지는 대체 지원을 해줍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입니다. 애초 한전은 세 건 모두 올해 종료하려 했지만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당초 한전은 11개 특례 할인을 순차적으로 모두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요금 체제 개편의 내용에서는 한전과 협의한 바 없고요. 또 정부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이후엔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총선이라든가 이런 선거를 좀 의식한 거라고. 탈원전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건 시간 문제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